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암 발병률 급증시키는 시기의 중요성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책을 통해서, 이제 먹는 것의 중요성, 이 먹는 것과 암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암을 좀 낫게 하고, 없애고, 사라지게 하는 데 있어서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좀더 직접적으로, 먹는 것이 좀 잘못되면은 우리가 특정 영양소가 결핍이 되면은 이것이 어떻게 암 발병과 확산 전이로 이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지금 있는 암이 사라지는 식사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마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 외과 명의십니다. 암 수술의 한계를 깨닫고 식사요법을 연구하신 분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바로 이전 영상에서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이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구연산 회로입니다. 몸속 구연산 회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데 있어서 이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이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구연산 회로는 당질 등을 주 재료로 물질 변화, 대사를 거듭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중요한 반응계입니다. 이 반응계에서는 레몬이나 귤에 많이 함유된 구연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구연산 회로라고 부르는 건데요. 물질 대사는 구연산에서 시작해 여러 가지 물질로 바뀌다가 마지막에 다시 구연산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때문에 이제 구연산 회로라는 이름이 붙은 것이죠. 이 구연산 회로가 원만하게 돌아가면은 ATP라고 불리는 에너지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이 ATP는 세포 안과 밖에 나트륨, 칼륨, 이 균형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세포 내에게는 칼륨, 세포 외에게는 나트륨의 비율이 높습니다. 세포 안쪽에는 칼륨이 많고 세포 바깥쪽에는 나트륨이 많은 거죠. 이 세포 안과 밖을 구분짓는 그 경계가 바로 이제 세포막. 이 세포막을 통해서 이제 물질 영양들이 이제 통과를 하고 서로 교류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제 보통 칼륨은 세포 바깥쪽으로 나오려고 하고요. 나트륨은 세포 안쪽으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영양이 어떻게 보면 교환이 되는 거죠. 이 미네랄의 균형이 무너지면은 이 세포의 움직임이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그럼 우리 몸은 에너지를 많이 써서라도 이 칼륨은 세포 안쪽에, 나트륨은 세포 바깥쪽에 묶어두려고 하거든요. 세포 밖에 있는 칼륨은 안으로 더 많이 들여보내고, 세포 안에 있는 나트륨은 바깥쪽으로 더 많이 내보내기 위해서죠. 근데 이런 것은 이제 자연 상태 그대로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에너지가 바로 구연산 회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연산 회로가 되게 중요해지는 건데,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구연산 회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서 이 ATP가 부족해지면 세포 안팎의 미네랄 균형이 무너져서 암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뭔가 먹는 것이 잘못되어서 이 칼륨과 나트륨, 이 미네랄 균형이 이제 무너지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는 이 에너지를 써가지고 이 구연산 회로를 어떻게든 잘 돌리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이 ATP가 부족해지면 세포 안팎의 미네랄 균형이 무너지게 되면서 암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프랑스 소르본 대학교 부속병원의 피에르 루스탱 박사는 구연산 회로에 필요한 효소 하나가 줄어들면 신경암의 일종인 신경절종이 생긴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이제 발표를 하게 되죠. 그리고 부족한 효소를 몸속에 투여해서 구연산 회로가 다시 제대로 돌아가면은 신경절종이 줄어들다가 얼마 후 사라지는 것까지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구연산 회로가 암 발병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고 또 구연산 회로가 정상화되니까 이 암이 사라지는 그런 이제 놀라운 실험 결과, 어떻게 확인된 결과가 논문으로 나온 거죠. 이 책의 저자,
와타요 다카오 역시 구현산 회로와 관련해서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실제 임상 사례가 있다는 거죠. 12년 전에 위 주변에 림프종이 생겨서 위를 전부 적출한 환자가 주말에 잠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환자가 의식 불명이 되어서 병원에 왔다라는 거죠. 무사히 수술을 마쳤는데 갑자기 의식 불명이 돼서 병원으로 다시 왔다? 가족의 이야기로는 기력이 없어서인지 식사를 거의 하지 않았다고 이제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근데 뭐 식사를 좀안 했다고 해서 의식 불명이 되진 않죠. 그래서 뇌 MRI를 찍어가지고 신경외과 의사에게 보여줬더니 그 자리에서 바로 베르니케 뇌병증이라는 진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베르니케 뇌병증이라는 것은 비타민 B군이 부족해서 뇌 대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병이라고 해요. 이것이 부족하면은 이제 ATP가 만들어지지 않게 되고요. 결국 뇌 대사에 이상이 생겨서 의식불명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 환자는 이제 비타민 B군을 대량 투입을 했고 비타민 B를 대량 투여하자 의식을 되찾았고 무사히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실제 이제 그 사진인데요. 이제 왼쪽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비타민 B군이 이제 부족해서 이제 약간 뇌 변성이 이제 생긴 부분입니다. 이제 비타민 B제를 열흘간 대량으로 투입하자 이제 ATP가 생산되면서 의식을 되찾고 빠르게 회복된 사진입니다. 뇌 변성이 사라진 것을 알수 있죠. 전과 후를 잘 비교해 보시면 그렇습니다. 이 일들은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하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 일어난지를 잘 보여준다라는 거죠. 암을 예방하거나 개선하려면 구연산 회로가 정상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영양이라는 게이 질병의 발병과 굉장히 밀접하고 또 암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구연산 회로의 중요한 것은 필요한 것은 뭐냐면 비타민 B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연산 회로를 원활하게 잘 뭔가 작동하게 하려면은 이 비타민 B가 많이 들어있는 레몬이나 현미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섭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 몸의 질병은 영양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암은 구연산 회로의 장애 때문에도 발병하고 악화됩니다. 그래서 이 구연산 회로, 즉 미네랄 균형을 잘 맞추는 게 중요하고 우리가 이제 그 이런 먹는 것을 자꾸 공부하고 이 식이와 암의 관계를 자꾸 뭔가 책을 읽고 영상을 보고 잘 먹으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바로 이 미네랄 균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연산 회로를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비타민 B군의 섭취가 중요하고 비타민 B군은 이제 레몬과 현미 등의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랑 같이 이제 많이 이제 영상이나 뭐 책을 같이 읽으면서 우리가 먹는 거 무엇을 먹어야 되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되는지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먹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뭐 건강기능 식품, 뭐 약을 살 돈으로 신선하고 건강한 먹거리에 더 많이 신경을 쓰시는 것이 건강을 더 좋게 지키고 그다음에 우리가 암에 걸리지 않고 살아가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효율을 낼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